최근 폭증하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물류대란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 결국 일본 기업들은 부족한 물량을 충당하지 못해 줄줄이 도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일본 대기업 도요타마저 공장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경제붕괴 위기 상황에 놓인 일본. 하다하다 사우디까지 찾아가 일본의 세울 건물 투자권을 빌미로 금전적 지원을 받으러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애걸복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우디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에 10조 원을 모조리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미사일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방산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 혁신인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건축물에도 이 정도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과연 한국의 방산산업에는 얼마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지 상상도 안 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은 전 세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한국의 호의를 확실하게 얻어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가지겠다는 의견 역시 밝혔는데요. 한편 일본은 닥쳤던 게 지붕만 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러닝타임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2의 버블 경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산하고 일본 정부의 빚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가 국제적 투자를 얻기 위해 GDP까지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8년간 기업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조작해 부풀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실제보다 더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15일 국토교통성이 매월 집계해 공표하는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여 건씩 이중으로 합산돼 통계법을 위반했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국토교통성은 전국 약 1만 2천 개 건설업체를 추출해 매달 수주 실적을 취합합니다. 건설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실적을 제출하면 지자체는 그 실적을 모아 국토교통성이 내는 시스템인데요. 국토교통성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숫자를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지자체 통계 담당자는 아사히에 조작에 사용된 것은 연필과 지우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건설업체가 연필로 작성해온 것을 지자체 담당자가 지우개로 지워 다시 썼다는 것입니다. 조작 수법까지 너무나도 구시대적이라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통계 조작은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치 실적을 한꺼번에 지자체에 제출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6월에서 8월에 실적을 한 번에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3개월치 실적을 8월 한 달간의 실적으로 잡는 형식이었는데요. 이때 6월과 7월 실적은 0이 되어야 하지만 담당자는 업체들의 월 평균치를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과 7월분 실적이 이중으로 계산됐습니다. 수주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전체 평균을 적는 국토교통성의 룰이 있었기에 국토교통성 측은 아사히에 당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GDP 계산에도 이용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이중 계상으로 GDP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다.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급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가 사우디로 직접 찾아가 건물 투자비를 빌미로 자금을 지원받으려 했을 때에는 이 조작 사실이 모두 들통난 뒤였고 결국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일본은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 들인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어떠한 부탁에도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한 사우디 측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친밀히 할 수단을 발견한 것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 삼성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자프라 가스처리 패키지 프로젝트의 계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2억 3천만 달러로 하나로 환산하면 약 1조 4,500억 원입니다. 이같이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기술 혁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는 2030년에는 세계 석유 생산량이 지금보다 30%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 통신과 온라인 외환 전문 매체 포렉스 라이브 등 외신에서 압두라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는 단계로 치닫을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2030년까지 일일 석유 생산량이 3천만 배럴 감소를 전망했는데요. 그는 우리가 만약 과도기를 관리하는 데 신중하지 않으면 세계의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수요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또 수요는 늘고 있고 그 차이를 메울 대안이 없으며 우리는 유가가 너무 비싸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회사들과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한 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시일 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모듈화, 자동화, 선악 정책에 등 회사의 혁신 전략 적용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사우디 비전 2030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현재 한국의 미사일들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방산산업에도 큰 관심을 보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기술 혁신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산산업까지 총 10조가량 투자할 계획이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달려간 일본이건만 한국 좋은 일만 해주고 아무런 소득 없이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수성만 대비 효과로 강조해줬는데요. 사우디의 엄청난 원조를 받게 된 한국, 방산산업의 무궁무진한 전망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월드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